네, 코스피가 어제 8월 마지막 거래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는 외국인 매도 공세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7.63포인트 1% 넘게 떨어지면서 2,32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94포인트 0.8% 상승하면서 848.24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6,30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5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요. 특히 외국인 하루 순매도 규모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1조 5,720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개인 투자자 1일 순매수 규모는 지난 5월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54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65억 원, 80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 3% 약세를 나타냈고요. 네이버,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 현대차, 카카오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기계 섹터가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섬유, 의복, 의료정밀, 통신, 운수창고 섹터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은행, 철강금속, 화학, 제조 섹터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시즌이 6% 오름세, 알테오젠이 13%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제넥신도 역시 4% 가까이 올랐고요. 그 밖에 CJ, E&M, SK 머티리얼즈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비엠 등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전일보다 달러당 3원 50전 상승한 1,187원 8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 미국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나스닥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뭐 주식 분할 애플 테슬라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고요. 다우지수 S&P 500은 하락했습니다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꽤 괜찮았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하루는 좀 8월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의미 있는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향후 연준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헷갈려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종의 그 어제 특별한 그 소위 주식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숨 고르게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시장도 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월간 기준으로 좀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어제 사실 좀 1% 약세로 마감이 된 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보다 8월 달 시장 증시 상승률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기분 좋게 틀렸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이제 그 8월 달 그 밴드를 여쭤보셨을 때 제가 2,400 정도를 상단으로 했을 때 그걸 뚫고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안타깝게 어제 기준으로는 2,350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차트가 떠져 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8월 한 달 동안 트라이 한 게 코스닥은 나스닥 100을 쫓아가려고 했었고 코스피는 S&P 500을 넘어서서 차이나 300을 쫓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쉽게 이제 절반의 성공으로 끝이 났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다음에 한 달짜리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네네.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좀 열어봐 주시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게 이제 한 달 차트입니다.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그 상반월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8%까지 상승하면서 아주 예, 상당히 좀 좋은 스타트를 보였지만 그 사이 이제 하반월로 가면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는 4% 상승에 멈췄고요. 예. 반면에 코스닥 자체는 초반에 조금 상승했다가 거의 6% 이상 고점대 6% 이상 빠졌다가 그걸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결국은 다 지금 4%대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한 8월 달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국내 증시가 그래도 조금 상승률이 좀 아쉬운 감이 있겠네요. 사실 미국은 다우지수 S&P 500이 뭐 1984년, 1986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는 최고 수익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미국 시장 자체는 특히 상위 탑 5 종목이 거의 시장을 다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건 좀 이따가 나중에도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좀 벌어져 있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한국 시장 자체는 지금 좀 골고루게 업종별로 좀 돌아가면서 지금 상승세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하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그 포인트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지난주 빅 이벤트가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잭슨홀 미팅이에요. 이 잭슨홀 미팅 때문에 미증시가 계속해서 그 유동성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감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이 향후 적어도 5년간 보여줄 장기 목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금리 자체를 낮게 유지해 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그 성장주 위주의 또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이 모습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 이것을 좀 공격적 반대로 비관적이나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현재 그 인플레이션 자체를 허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한국 금리가 올라가서 현재의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준이 받은 소위 말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1977년도에 의회가 듀얼 맨데이트라고 준 것이 고용과 인플레이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 고용이라면 금리 임금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서로가 이제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적어도 이번에 연준이 그 파월 연준이 의장이 어나운서 한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싸운다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고용을 좀 더 강화하는 고용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옮겨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 보시면 실제로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 평균 지금 차트가 좀 보여주시는 거가 지금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볼커때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물가, 저 인플레이션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내려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볼커는 상당히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가장 심하게 싸웠던 연준 의장이고요. 그린스펀은 한 2에서 4% 되는 인플레이션을 다뤘던 분이고 버냉키, 앨런, 파월로 내려오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벨을 계속 좀 내려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낮은 인플레이션에서 사실은 고용이 좀 더 중요한 팩터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은 연준이 어떤 타겟을 가지고 정책을 이끌어갈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이제 평균 2%, 사실은 이전엔 2% 근처만 갈 것 같으면 금리를 올려서 이걸 막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슈인데요. 다음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번엔 사실은 그 평균이면 기간이 있습니다. 맞아요. 당장 내일 2%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평균을 보고 2%로 갈 거냐인데 저게 그 해석을 이제 소위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저 파란색 선이 보시면 1980년도부터 계산을 하면 그 당시에는 워낙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마이너스 3% 정도 인플레이션이 와야 평균 2%가 됩니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2012년에 소위 말하는 연준이 2% 타겟을 설정한 이후부터 보면은 향후에 한 3.2%의 인플레이션을 가져가도 용인을 할 수 있는 평균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그 모호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시장에서는 단기간에는 낮은 금리를 유지하지만 앞으로 향후의 금리 자체를 좀 위로 좀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요게 이제 선물 금리입니다. 지금 향후 지금 향후 2년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5년까지 놓고 봐도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상승 그 이후가 돼야지 올라간다고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체제가 좀 유지된다는데 시장이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8월 마지막 거래 코스피가 약간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9월 첫 거래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후 통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진 한국투자증권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뉴욕 증시가 다우와 S&P500이 숨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또 경신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의 주식 분할 효과로 보이는데요. 한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세가 있었는데 오늘장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미국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전 세계 지금 현재 증시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좀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가장 큰 이유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어제 외국인들이 좀 급격한 매도가 지금 현재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어제도 뭐 신고가를 나타났긴 했지만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애플과 테슬라 효과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온 거지 전반적인 하락세의 지금 현재 흐름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그런가 하면 국내 증시에서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 공모주가 오늘부터 청약에 들어갑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역대 최고로 예상될 만큼 관심이 뜨거운데 관련해서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 쪽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결국은 카카오의 자회사의 최초로 상장이 되는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또 최근에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오늘 준비디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 지금 현재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알서포트 같은 경우가 이 준비디오하고 상관이 있는 이런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아, 네, 지금 뭐 전반적인 이런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씩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조금씩이라도 일부라도 조금 보수적인 이런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의 흐름이 오늘 가장 중요할 겁니다. 어제 한 1조 6천 가까이 되는 이런 물량이 나왔었는데요. 예. 이게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건진 차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4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0.2% 추가적인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2321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가 848.5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대형주들 외국인 매도 공세에 줄줄이 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혼조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54,000원 이고요. SK하이닉스 약과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효과 상황에서는 현대차가 0.5%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냈던 현대차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SK바이오팜도 1%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제 청약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역대 최고 흥행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100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제장에서도 카카오게임즈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자, 오늘장에서도 지금 호가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카카오가 0.7%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엘티넘 인베스트가 2%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가 3%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넷마블이 또 6%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 조정을 받았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장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시젠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그 MSCI 새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인덱스 펀드라든지 아니면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호가 상황에서는
1%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HLB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넥신 1%대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그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이 된다라는 부분 이틀간 이제 진행이 되는데 CJ E&M도 일단 호가 상황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터라든지 게임즈 쪽으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 좀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CJ E&M 호가 상황에서는 현재 9%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9분 대략 남았습니다. 좀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핫 이슈가 바로 이 카카오 게임즈. 사실 그 이전에 SK 바이오팜이 IPO 최대어로 꼽혔는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1000대 1이 넘을 만큼 경쟁률이 굉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SK 바이오팜보다도 훨씬 더 청약 물량을 배정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을 좀 이기기가 쉽지 않은 예.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특히 좀 이미 좀 보장된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게 최근에 소위 말한 대역급 IPO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단은 그 대형 IPO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특히 카카오 게임즈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소위 시장의 그 패션 예. 방향성 자체에서 언택의 또 새로운 이제 그러한 성장주 그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IPO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큰 이슈, 거시적인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9월 첫 거래 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 연준이 원래는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했었는데 지금 뭔가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변했다라고 뭔가 미 연준의 행보가 좀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를 좀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네. 좋은 그 질문을 주셨는데 예.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성장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방향성이 향후 금리의 방향성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디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약간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띄어져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게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모델에 의해서 매달 발표하는 수치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달 지나서 5월 달 코로나가 집중화되면서 미국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7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들어서 8월 들어와서는 0.2%대 사실상 0%가 됐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역대급 유동성과 재정 부양책을 이미 투여를 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향후 미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로 보고 있다라고 첫 번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시장에서 명목금리라는 것은 실질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의 합으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예. 거꾸로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10년물로 계산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표시된 건 1.77%인데 어젯밤에 이제 1.8%를 넘었습니다. 예. 결국 연초 수준까지 완전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적어도 시장 참가자들,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예상되는 향후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년 수준으로 이미 돌아섰고 방향성 자체는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냐를 다음 장 차트에서 볼 수가 있으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인덱스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것이 뭐냐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 음식료,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렌트, 예. 임대료가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전월 대비 그 소위 그 핵심 인플레이션 가격 지표입니다. 이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미국에서 심각하게 인플레이션하고 싸웠던 1980년대 이후로 전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 7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실제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예, 적어도 예. 한 달만 놓고 보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건전하게만 이루어진다면 시장 자체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연준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본다면 현재 그런 장의 패턴
상황 자체가 급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돈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그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투자 방법도 좀 알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팁스라고 그래갖고 물가 연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연동체의 역대급 사실 금리가 그 소위 자금 유입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유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이 조금 어찌 보면 좀 재미없는 대응이라고 본다면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은 요게 장기적으로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경기 민감주로 이제 전환도 일단 하나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경기 민감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지역으로 놓고 본다면 미국이나 선진국보다는 아시아권이나 좀 더 강력하게 보신다면 칠레나 브라질 같은 좀 더 그 소위 커머더티를 수출하는 국가의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여전히 그 하드 커머더티 투자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앞서서 그 인플레이션하고 또 금리 추이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 결국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성장주가 대세인 게 지난 10년간이었습니다. 예. 그럼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금리 팩터였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점 좀 높아지면서 그렇죠. 지금 가장 성장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아진 거고요. 네. 이것의 변곡점을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금리의 변화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명목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예. 만약에 정부의 재정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실질 금리까지 따라 올라가면 가파르게 전반적으로 명목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의 큰 그런 스타일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그것들이 이제 나타내는 것이 지금 차트를 띄워주시는데 네. 미국의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관관계가 역대급으로 지금 낮아져 있는 결국은 역으로 말하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와 있는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인디케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는 좀 가치주로 눈을 돌려볼 시점이다라는 해석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소위 길목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장 내일부터 갑자기 가치주가 올라오고 성장주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예. 현재 그런 변화의 국면에 있다면 성장주로 충분히 그러니까 그 이익을 챙기신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면서 그 다음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요. 가치주로서.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좀 이슈를 보기 전에 어제 수급 상황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1조 6천억 원을 좀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거 팔고 떠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팔았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어제는 한국만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약세로 돌아섰고요. 네. 그다음에 7월, 8월 동안 한국의 원화가 좀 강세가 되고 지수 자체도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차익 실현의 그러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첫 번째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9월과 10월로 가면서 미국의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지금 변동성이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대선 한 5개월 전부터는 변동성이 계속 월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하고 싶은 타이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그러한 그 포트폴리오 조정이지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을 계속 팔자는 건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가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시장 흐름 언제까지 좀 이러한 상승세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아직 9, 10월 그 소위 말하는 밴드로 놓고 보면 좀 더 변동성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아래를 좀 충분히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는 자체는 사실은 미국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그러한 변화 자체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크게 변화. 출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트럼프가 코로나가 좀 안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높아지는. 그럼 시장 네. 전망을 저희가 개장 이후에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9월 1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1%, 코스피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이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간밤 미 증시도 역시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 S&P 500 일단 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꽤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 분할 이후에 이제 상장이 돼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3%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도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스닥을 또다시 사상 최고치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9월 첫 거래일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이어간다면 장중에도 변동성 확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다만 계속해서 또 개인 투자자가 또 하단을 떠받쳐주는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0.6% 올라갑니다. 2340선 재차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0.2% 올라갑니다. 850선을 웃돌면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보도록 하죠. 어제 많이 떨어졌던 대형주 위주로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내외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네이버도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세고요. 셀트리온은 보합권입니다. 자, 어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던 현대차 카카오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지금 18만 원입니다. 2% 가까이 올라갔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18만 원까지도 지금 현재 주가 상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오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IPO 대어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런 모멘텀까지 주가도 상승 재료로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1.6% 오름세로 41만 3,500원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600원이고요. 시젠과 알테오젠은 오늘 각각 1%에서 3% 약세입니다. HLB가 6% 가까이 올라가고요. 제넥신 1%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CJ E&M 3% 강세를 보여주면서 사흘 연속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만 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은 0.3%가량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카카오 보셨다시피 오늘장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9% 상승으로 41만 5천원 이 거래 연속 오름세고요. 에이티노 인베스터도 역시 상승세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액토즈 소프트가 12% 급등이고요. 넷마블 6%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시장 하단을 좀 떠받치고 있는 양상입니다. 427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소폭 순매도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이 60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수급 상황 봤을 때 외국인은 화학 섹터, 기계,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소폭입니다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오히려 전기전자에서 지금 물량을 집중적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3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53억 원, 54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볼까요? 자,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원 70전 떨어진 1186원 10전에 지금 개장이 됐습니다. 자, 환율 좀 여쭤볼게요. 환율 흐름 앞으로 어떨까요?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장기적인 환율 방향성 자체는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차트를 하나 열어주셨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장기 차트 계속 지난주부터 보여드리는 게 1970년대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1980년대의 미국의 달러 강세 약세 이제 기간을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강세와 약세가 한 50개월에서 한 70개의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흐름을 이제 나타낸다는 거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한 50개월 정도 올라가면 또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50개월 정도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69개월 달러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아.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향후 이제 이 방향, 이 트렌드가 맞다면 상당히 완만하지만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그 달러의 약세 방향성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원화의 방향성은 달러는 지금 유로화에 대해서 좀 더 약세를 좀 더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원화는 지금 중국 위안화하고 지금 연동이 되는데 위안화의 그 방향성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위안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세 흐름 우려들 많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중의 금리차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을 선행해서 1년짜리 미국의 1년 그 국채 금리와 중국의 1년 국채 금리의 금리 차례의 방향성이 저 녹색 차트고요. 그다음에 달러 위안화 그 환율 자체가 그다음에 나타나는 그 소위 회색 차트입니다. 결국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그 금리차가 미국의 초저금리와 지금 중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방향성 자체는 현재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압박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 자체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원화도 거기에 맞춰서 강세로 갈 수 있고 이거 자체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산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원화 강세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환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 사실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재밌는 차트인 달러의 강세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같이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달 들어서는 달러의 그러니까 강세에 앞서 있는 트럼프 지지율이 좀 소폭 반등하는 게 나타났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달러 약세 원화 강세지만 단기에서는 달러의 기술적인 강세도 일부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미증시 쪽에서 그 다우지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그 다우지수 종목들이 재편이 됐는데 엑슨모빌이 퇴출됐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뭔가 시장에서의 좀 패러다임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엑슨모빌의 그 모태가 되는 게 록펠러가가 1870년도 정말 오래됐습니다. 소위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1999년도에 모빌이라는 회사와 합병시키면서 재탄생한 게 엑슨모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원으로 따져가면 150년 된 기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망한 기업이 아니라 이제 연원을 따지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업종에 지금 좌측에 지금 녹색이 그 S&P 500 시가총액 안에서 에너지 업종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한때 높을 때는 한 12% 13%까지 올랐던 그 에너지 업종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는 2%대까지 완전히 떨어졌고요.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그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우측에 있는 게 엑슨모빌의 20년 주가 흐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최근이 2000년도 수준으로 완전히 20년 만에 원점으로 좀 되돌아간 이제 주가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것 자체가 소위 말하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산업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이 주가나 시총 비중에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제가 5월 달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5월 26일 방송 때 말씀드렸던 건데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하자 대체 예. 에너지의 ETF에 대해 투자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좀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5월 22일자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적이 나타나 있는 ETF들의 수익률이 한 자릿수대였습니다. 네. 1에서 한 8%, 9% 이 사이였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어요. 지금 50%에서 한 80%, 90% 정도까지 와. 수익률이 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비고일의 시가총액하고 지금 신재생, 대체에너지의 시가총액이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단기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좀 그 관심을 가지시고 이쪽 분야는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ETF 수익률을 말씀 주시니까 안에서 우리 감독님이 이거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거든요. 이렇게 투자할 때 이런 종목을 어떻게 검색해서 살 수 있는지. 아, 그거는 사실 구글링 하시면 됩니다. 구글링이요? 예, 얼터너티브 ETF로 쳐보시면은 저거 리스트가 그냥 나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종목을 찾기는 되게 어려운데 ETF는 나름대로 이제 블랙락이나 뭐 미국의 유명한 유수의 운용사들이 예. 그것들을 만들어서 ETF로 지수화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드린 요 그 종목들은 이제 ETF로 지수화돼 있는 그렇죠.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개별 종목도 이미 해외 투자를 충분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ETF 투자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링하면 바로 나오는군요. 네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자, 이러한 상승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사실 미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 증시 대비 많이 올랐고 8월 기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 고점 논란도 많은 상황인데 앞으로 흐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론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확률은 미국이 조정받을 확률이 점점 좀 저는 더 커지고 있다. 조정 확률이 커진다. 예, 주가가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 확률이 더 커지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장 전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 특정 업종에 국한돼서 현재의 시장 상승률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 다른 제가 이제 소위 조정의 그러한 그 신호를 보일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미국에 있는 S&P 500의 종목들 중에 배당 수익률이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종목의 비중, 종목 수가 얼마나 많으냐를 추적한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그랗게 표시된 게 소위 말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높았고 그다음에 유럽 금융위기 때 높았고 그다음에 차이나 오일 쇼크 2015-16년도 때 높았고 지금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아, 예. 제가 말씀드린 앞에 세 가지는 보시면은 지수가 쇼크 때문에 저점을 만들었을 때 보통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높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지수가 올라갔는데도 수익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비중 자체가 높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졌다라는 얘기죠.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다음 페이지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저 노란색이 뭐냐면 연초 대비 미국 S&P 500 중에 기술주만 있다고 계산을 했을 때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 3,500으로 어제 끝났는데 사실은 이게 4,300입니다. 와. 역으로 계산하면 기술주 예 기술주만으로 만약 S&P 500이 만들어졌다면 사실은 3,500이 아니라 4,300이라는 얘기고요. 예. 거꾸로 그 사이 제일 고생했던 은행과 에너지 업종 아까 봤던 은행과 에너지 업종으로만 놓고 계산을 해보면 2,000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쏠린 현상이 심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오로지 특정 몇몇 종목과 그 소위 테크 업종으로만 지금 너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충분히 조정의 그 가능성이 빌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정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 위주로 조정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 10년간 성장주와 그러니까 기술주가 대표적인 게 성장주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네. 업종으로 놓고 보면 그 아까 이제 보셨던 차트인데 지난 이게 이제 한 20년, 30년 전 차트인데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런 상관계수를 나타낸 겁니다. 같이 움직였냐, 따로 움직였냐인데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 이후에 지금이 가장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노네요. 완전 따로 놉니다. 예. 서로 아무 상관없는 시장에는 같이 있지만 서로 다른 네네. 주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보셔야 될 게 저기 2000년도가 정확히 이제 시장의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아, 닷컴 버블 있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수준까지 지금 서로의 상관관계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다음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이건 거꾸로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요거는 성장주 가치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만들어진 시가총액 가중 지수입니다. 네. 근데 요거를 역으로 이제 N분의 1로 해서 동일 가중으로 만든 그 지수가 있거든요. 두 개의, 그러니까 소위 이퀄 웨이트와 소위 이제 마켓 웨이트 두 개의 그런 소위 상관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정확히 변곡점마다 상관계수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결국은 아까 두 가지를 보셨듯이 일종의 이제 쏠림 현상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모두 너무 못 올라가고 특정 예. 종목 매수로만 이 주자세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완전히 0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결국 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시장 자체가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기술주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조정의 빌미가 계속 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쏠림 현상은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강했던 섹터가 있어요. 자동차. 그런데 사실 센터장님이 그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봐야 된다라고 일찍 얘기를 주셨는데 그 이후로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도 굉장히 강해요.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소위 성과가 상당히 이제 좋게 양호하게 나타낸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작년으로 죽었다고 이제 정점을 찍었다 생각하는 자동차 수요 자체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인데 차트를 하나 열어봐 주시면은 전 세계에서 자동차 하면은 사실은 한국도 중요하지만 독일입니다. 독일, 예. 예, 독일이 전 세계 이제 자동차 메이커의 넘버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 급락했었던 전반적으로 떨어지던 자동차 독일의 자동차 생산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을 저점으로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전 세계의 자동차 수요 자체가 되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 이런 거에 기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코로나가 만들어낸 그렇죠. 소비자들의 생활 패턴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사람들의 행동을 그러니까 소위 그 모빌리티 이동을 할 때 보시면은 대중교통은 여전히 기피라고 있고요. 저기 보시면 저 분홍 그 밑에 그 연두색 예 연두색 예. 자체는 상당히 좀 밑에서 기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위에 지금. 연초 대비로보다 더 많이 한 게 자가운전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파란색으로, 거고요. 예, 네. 아니면 걸어다니는 겁니다. 빨간색이고요. 네. 결국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좀 격리시켜서 혼자 다니고 싶어 한다는 이유고요. 이런 가장 큰 이유 자체가 결국은 시장에 결국은 되게 중요한 그 자동차의 상승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가 충분히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미 현대차가 지금 오늘 장중에 18만 원을 또 터치를 했단 말이죠. 지금 들어가면 또 늦은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고요. 예, 사실은 뭐 충분히 그러니까 단기에 많이 오르면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방향성 자체는 지금 우상향을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것 예.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그 수요 기반, 그 자동차의 수요 기반이 크게 변화했고 이것은 향후에 그 심지어 코로나가 일정 부분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트를 하나 열어봐 주시면 네. 이게 결국은 백신이 나오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백신 충분히 치료제 나오면은 예, 예 백신이나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대중교통도 활용하고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재밌는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도심권으로 사람,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도 사람이 덜 사는데 아니면 완전히 외곽 쪽으로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빨간 네. 파란색 자체가 비도심권으로의 이주의 지금 비율의 증가율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는 지금 큰 변화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덜 사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결국 이것 자체가 자가 운전을 좀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서 이제 자기의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자가로 운전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것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번 아까 보셨던 7월 달에 인플레이션 지수 중에 가장 그 월별 인플레이션을 급등시켰던 게 중고차 가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MOM이 아니라 YOY 그러니까 전월이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예. 지금 1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조차도 상당히 강력한 소위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 이사 가다 보니까 중고차가 좀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요가 늘다 보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예. 보실 수 있고 또 재밌는 현상이 뭐 금은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실은 최고의 지금 커머티는 목재입니다. 아, 미국 사람들은 직접 집수리 많이 하죠. 예, 그리고 이사를 많이 가다 보면 고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리노베이션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목재라는 게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재고도 줄었고 그다음에 이게 근거리에서 이것이 뭐 물 건너 다니는 게 아니라 예. 근처에서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기에 수요가 급등하다 보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사실은 시장에서 특정 분야에 이미 돈이 흘러들어가면 사실 수요만 살아나면 바로
물가가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자동차 수의 전반적인 흐름하고도 연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뭔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목재 가격 오르죠. 주택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자동차 가격 올라가고 어떤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온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예. 인플레이션이 이미 돈을 풀어놨고 그 돈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이제 완만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결국 최대의 그러한 그 소위 그 투자 업종으로 놓고 보면 은행입니다. 은행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 금리가 빠지면 빠질수록 은행이 상대적인 은행의 상대 수익률 자체도 같이 하락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 자체가 경기의 일종의 척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이 고용 강화와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쪽에 그 방식 자체가 성공한다면 은행을 좀 지금 엄청나게 싸져 있는 은행을 네, 좀 맞아요. 보실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켜보셔야 될 대표적인 차트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네. 이게 장단기 금리차가 가파라진다라고 하면 지금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그렇죠. 걸 의미하거든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경기가 바르게 회복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꾸로 이것이 뒤집어져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예. 얘기고요. 평평하다는 얘기는 경기 자체가 약한 성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치고 지금 위에 살포시 지금 그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현재의 실질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급락을 했지만 이것 자체가 연준과 재정부 양측이 강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면 우상향으로 서서히 나타날 수 있고 이거에 플러스해서 만에 하나 이제 그 미국이 그 재정부 양측으로 인프라 투자가 예. 강화된다면 이것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투자 아이디어까지 저희가 자세한 전망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 많이 팔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순매도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이 시각은 또 순매수로 좀 돌아섰거든요. 자, 어제 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입니다. 신풍제약입니다. 오늘 5% 강세입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MSCI에 또 지수에 편입이 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SK텔레콤, 롯데케미칼 하락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약세입니다. 이 가운데 넷마블 2% 강세로 1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이 3% 강세고요. 그 밖에 종목들 약세, 또 SK 디스커버리도 1% 내림세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어제 굉장히 견조했고요. 오늘도 그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이 가운데 롯데케미칼 약세고요. 삼성 SDI 0.4%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넷마블, LG전자,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넷마블 오늘 강세고요. LG전자,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2%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중공업, LG화학까지도 역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9월 첫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여전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0.6% 상승으로 2340선이고요. 코스닥 강보합권으로 848.49포인트입니다. 오늘 9월 1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